1915년 정말 오래된 식당이지. 선지 해장 통나무국밥. 야, 해장국은 없다고? 비빔밥 먹으면 되지. 벌써 다 해장하고 밥 먹었네. 일찍은 좋아. 아, 여기 앉자고? 요즘 여기 좀 봐봐, 여기. 110년 테이블. 테이블이요? 예, 예. 집도 110년. 저 안쪽이 더 좋은데. 마당. 저 마당 있고 한 데가 더 좋지. 정말 오래된 건물이지. 아, 이쪽도 넓혔구나. 아, 이까지. 원래는 그냥 이게 마당이었는데 손님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식탁을 놔버렸네. 나는 여기 앉아서 먹으면 이게 마당이 보이는,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근데 이 지금 마당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좀 답답해졌네. 그러네. 이 전체가 이제 건물로 돼버렸네. 그래. 여기서 먹읍시다. 되게 우리 초등학교 그 우리 숙세 불고기 하나에다가 비빔밥. 네. 저희도 아니 한 접시에요 이거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대버려요. 이렇게 선지국 조금 주니까. 오늘 17일 목요일이야. 백께서 저 태압을 잡아야 돼. 태압을. 아니 여쭤봐야지 그래서. 예의사. 아니요, 아니요. 어서오세요. 안 오더라고요. 예. 아, 비빔밥. 이 안에 선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맛있겠어요. 이 정도 됩니까? 멋있다. 아, 예쁘다. 좋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사람들은 중앙역당 말고 시장 안에 보면 제일 좋다는 게 그러니까 같이 먹었거든요.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좀 이렇게 주장해 거의 같아요. 이 집이 쨍해. 짜게 쨍하게 이 집 김치 항상 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 김치를 그 장기 보관하는 뭔가를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항상 이 김치 고기 여기 또 김치 좀만 넣어주세요. 네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국물 좋다. 부담되네. 이 김치였죠, 그죠? 진주에서 이 집이 제일 나. 비빔밥 중에 이 집이 거의 탑이라고 봐요. 그렇지, 맞아, 맞아. 보이기 위한 거. 실제적인 맛을 균형을 잡지를 못했어. 근데 또 하나가 그 안동 흑제쌈밥 괜찮아요. 간장에 나무, 아니 진짜 나무가 썼는데 하지마 하지마 흑제 다섯 개 시켰는데 그건 또 그거 내리면 맛있어. 저거 냄이 안 들어갔어. 하나 할까? 할까? 한번 먹어봐야지. 하나 하나 국물 좀 더 먹어봐야지. 고기 하나 줘봐요. 언제 먹어보겠어? 소고기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모양새에 흩어져서 나오는 그 육전을 해가보다 더 흩어져요. 흩어져요. 찍으셔야죠. 아니야 안 찍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찍으면 돼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이 집 불고기. 기타 불고기. 저기서 색채에서 구우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저는? 부드럽고 맛있네요. 간장, 설탕. 약간의 단맛이. 그 외에는 별로 안 넣었어. 많이 안 넣었어요. 근데 맛있어. 그냥 기본적인 거. 맞아. 네, 뭐, 파인애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맛있어요. 그거 많이 들어가서 맛이 이상해져. 고기 맛이 들어가니까. 우리 찌그러운 사람들이 보여주면 진짜요? 그래. 그냥 이거야. 간장, 설탕, 참기름, 뭐, 파마늘, 이거야. 근데 맛이 없어. 양파. 아, 양파. 바닥에 양파 있구나. 아, 후추 있다. 이거나? 나 후추 있어. 다음에. 나는 단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불고기를 약간 달아야 돼. 이 정도 단 것이. 괜찮아, 그죠? 이런 스타일. 괜찮아. 여기다가 냉면도 괜찮을 것 같아. 후추. 아, 1인분이야. 20대 입맛에도 이게 맛있다고 합니다. 딱 좋아요. 이거 나도 맛있거든. 놓친 애들도 맛있다고 그러고 젊은 애도 맛있다고 그러고. 호불호가 없네. 이런 맛은 호불호가 없네. 깔끔하고.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맞아요. 우리 외국인들 되게 많이 먹어.
맛있어요. 불은 어떤 불 있어요? 예? 불. 불요? 예. 네. 연탄불인가? 여기는 지금 연탄불인데. 그럼 이제 가스불에. 가스불로 쓰는 건가? 그만 연탄 소리가 그리고 이건 양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턱을 해놨다가 그런 데서. 아, 턱을 해놨다가. 턱을 해놨다가 이제 말았대. 어깨가. 아, 두 번. 예예, 예, 두개다가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아.